K리그1의 완벽한 적응을 마친 광주와 올 시즌 1588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항이 오늘 광주에서 맞대결 펼칩니다. 하나원큐 K리그1 2020 오늘 9라운드 경기입니다. 광주FC와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를 지금부터 자상혁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베스트 11 살펴봅니다. 오늘 광주의 골키퍼는 윤평국입니다. 백호라인의 이민기와 슈마토프, 이한도와 김창수, 2선 중원에는 여름과 최준혁, 그리고 오른쪽에 박정수입니다. 그리고 3명의 공격라인, 오늘도 윌리안과 펠리페, 그리고 오른쪽에 엄은상이 공격을 이끄는 광주입니다. 자, 오늘 원정 경기에 나서는 포항 스틸러스, 오늘도 골문을 강현무가 지킵니다. 그리고 백포라인에 오범석이 돌아왔죠. 김광석과 하창래, 그리고 오른쪽에 지난 경기 좋았던 권한규, 중원에는 최영준과 온일, 2선 공격라인에 3명의 공격수는 송민규와 신동훈, 그리고 팔라시오스, 그리고 오늘도 원톱에 인류 공격수 인류 첸코가 뜹니다. 광주의 공격 김창수 크로스 낮게 올라갑니다. 일단 걷어내고 있는 포항. 자, 중원에서 지금 볼 경합 과정에서 두 선수가 귀 엉켰는데요. 오늘 중원 싸움 최준혁과 신동훈의 오늘 충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펠리페가 수비수를 달고 있을 때 네. 리바운드 상황도 광주는 충분히 노릴 수 있고요. 직접 가네요. 스틱! 이번에는 맞고 굴절되면서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허를 한번 찔러봤어요. 네. 펠리페 쪽으로 몰리는 틈에 이 오른쪽 상단 쪽을 노린 여름 선수의 직접 프리킥 슛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통과됐어요. 뛰었습니다. 높이 좋아요. 펠리페의 머리까지 잘 연결이 됐던 광주의 공격.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펠리페의 머리 높이를 활용한 공격이 나왔는데 네. 아, 지금은 선방이네요. 이런 게 광주가 통할 수 있는 공격의 패턴이죠. 그렇죠. 좌우측 측면 돌파에 이어서 신장이 좋은 펠리페의 머리 헤더. 던지기로 공격이 이어나갑니다. 오범석 던져놓고 자, 지금은 일류첸코가 등지고 네. 있는 과정에서 살짝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는 그대로 흘러가는군요. 이 상황에서 아, 팔꿈치. 여기군요. 네, 오른쪽 팔꿈치 쪽으로 예상치 못한 엘보우 공격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네. 네. 자, 고의는 아니었다라는 아마 시그널을 주는 거겠죠? 맞습니다. 경기 이어집니다. 앞쪽으로 길게 밀었던 힘든 쪽. 그리고 일류첸코 일류첸코 걸렸네요. 일류첸코가 기습 같은 벼락 슈팅. 자, 여기에서 신동훈 쪽으로 걷어내는 공. 일류첸코 오른발 길다리에 걸렸고 아슐마토프의 첫 번째 액션은 바로 이 수비 동작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클리어링이었어요. 광주 선수들이 철저하게 대인마크로 이제 공 받을 위치에 서 그렇죠. 있거든요. 지금도 그것이 성공을 거둔 거죠. 자, 연결되나요? 저 빠졌어요. 안쪽인데요. 자, 여기서 페널티! 강영배 선방! 정말 엄청난 슈팅이 만들어집니다. 펠리페의 정말 아크로바틱한 슛이 나왔어요. 자, 엄원상 머리로 자 돌면서 맨발슈팅! 네. 강현무가 오른팔로 지금 걷어낸 것 같죠? 얼굴에 오, 맞았어요. 이마예요, 이마. 네. 아, 자, 이 통과됐습니다. 오, 그리고 네. 골문 비어있는 거 보고 길게 한번 때려봤던 포항의 공격. 엄원상 오른쪽 측면. 아, 잡았어요. 접어놓고 중앙으로 이동. 심동훈 내려와 있습니다. 엄원상이 띄워주고 오른쪽 측면에 여름이 아, 살짝 흘렸습니다. 좋아요. 잘 빠졌어요. 연결됐고요. 여름에 자 엄원상이 그때도 네. 빗 맞았습니다. 반대편으로 크게 흘렀고요. 강현무, 강현무. 자, 강현무 나왔어요. 자, 지금은 자. 아직 공 살아있죠? 윌리안, 윌리안? 잠깐, 네. 윌리안이 두 명을 달고 너무 시간을 끌었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여름이 띄워주고 아, 이 패스는 정말 기가 막혔네요. 아무도 없습니다. 엄원상 크로스. 자, 펠리페의 네. 머리였는데 골문을 외면합니다. 오범석이 던지고 일류첸코 이어봤습니다. 반대쪽에 공간이 열려있죠. 방향전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권한규. 자, 앞쪽에는 팔라시오스. 빠르게 올려주고 네. 펀치! 아, 자, 미쳤어요! 포항 1대0 선제골! 주인공은 팔라시오스! 측면에 권한규 낮게 올려주는 공 일단 골키퍼가 밀어냅니다만 네. 리바운드 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달려들면서 왼발 마무리. 자, 강력하게 골망을 흔들었던 팔라시오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팔로세비치가 팀에서 이제 4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팔라시오스 드디어 득점포가 가동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왼손을 들고 여름의 코너킥 반대편 길게 올라갑니다. 아, 맞췄어요! 네. 살짝 굴절되면서 위력이 떨어졌고요. 강현무가 침착하게 공을 따냅니다. 김기동 감독이 스스로 이 약속을 했었던 무실점을 해보겠다. 이것만 지키면 이제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빠르게 볼커트 앞쪽으로 밀어주고 일류첸코 이어봤습니다. 중앙 돌파 이어가고 있는 일류첸코. 아, 잘 들었어요. 벗겨내면서 그리고 아크 장면 짧게 밀어주고 송민규 이어봤습니다. 첫 터치가 길어요. 반대편으로 올려줍니다만 송민규 이번 슈팅 기회를 자신이 놓쳤습니다. 일류첸코가 여기에서 잘 돌아서면서 잘 밀어주죠. 네. 그런데 여기에 송민규의 이 터치가 길게 떨어졌고 올려주는 공은 너무나 정직하게 올라갑니다. 권한규 달라붙고 하지만 뒤쪽에 윌리안 이어봤습니다. 끌고 올라가며 엄원상. 자, 네. 지금은 접고 달리면 엄원상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었던 오범석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경고와 바꿨다고 볼 수도 있는 네. 장면이에요.
운전척 휘어져갑니다. 헤더 네. 연결됐고요. 하지만 바운드된 공 침착하게 공을 따냈던 윤평국입니다.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네. 나가면서 하창래 헤더까지 예, 좀 엉덩이를 빼고 경기를 풀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현무 선수의 선방이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광주의 공격입니다. 잘 들어갔어요. 네. 지금은 임민혁이 잘 들어갑니다만 먼저 태클로 가볍게 밀어냈던 권한규입니다. 이민기 선수가 보지 않고 돌아 들어가는 네. 임민혁을 정말 잘 봤습니다. 노룩 패스네요. 네. 오닐 밀어주고 심동훈 이어봤습니다. 빠르게 돌면서 빨라요. 빨라요. 심동훈 심동훈 빨라요. 네. 그리고 오른발 선방 살아있고요. 막았어요. 자 지금은 충돌이 좀 있었는데 자 심동훈의 기습적인 돌파가 그렇죠. 있었고 슈팅까지 자 지금 포항은 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1류 체코가 네. 지금 또 충돌 상황이 발생했고 심동훈 지금은 선수가 맞고 굴절되었기 그렇죠. 때문에 골키퍼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자 1류 체코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 왼발을 뻗었고 한번 쳐내고 네. 자 이 공을 잡는 과정에서 한 번의 캐치가 좀 어려웠던 윤평구 아찔했던 순간을 모면했던 네. 광주였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 시즌 이진혁 골키퍼 거의 대부분 뭐 지켰지만 네. 윤평욱 선수도 오늘 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윌리안 아 지금은 밟았어요. 공과 상관없이 아, 왼발로 네. 살짝 발을 좀 들고 들어갔네요. 네. 발목 쪽에 상당히 충격이 그렇죠.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권한규입니다. 이 통증이 좀 크거든요. 윌리안 선수가 지금 경고까지 받게 됐고요. 맞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광주의 공격. 하지만 자, 대단하네요. 오늘 뭐 득점도 있고 몸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자 밀고 들어가요. 네. 이겨냅니다. 스피드까지. 그리고 중앙으로 연결시켰어요. 공은 살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받는 팔라시오스. 중앙에 일류첸코. 자 중앙 비었습니다. 중앙 열렸네요. 오늘 툭툭 치고 갑니다. 슈팅. 자 때리겠죠? 그대 왼발 슈팅. 네. 충분히 때릴 수 있는 공간이 열렸고 슈팅까지 한번 만들어봤던 오늘입니다. 자 왼쪽에 오범석이 공을 따냈는데요. 마지막 이 두 번째 터치에서는. 터치라인 바깥쪽이었고 야. 지금 공을 좀 걷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주심으로부터 위험해요. 오범석이 경고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 아니라고 지금 애타게 네. 김우성 주심에게 하소연을 해봅니다. 네. 여름 자 박진석 감독이 다음 교체 카드도 좀 빨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측면 뒷공간 열렸습니다. 빠르게 밀고 들어가는 자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네. 하지만 너무 정직하게 골키퍼 장면 이민기 선수가 반대 이 도우미의 역할은 하지만 아, 이 결정적인 순간에 네. 또 강현무 선수에게 안기고만 해요. 그리고 일단 1대0으로 뒤지고 있습니다만 이민기 왼쪽에서 크로스 펠리페 머리 쪽으로 자 넘어왔어요. 열렸고 자 여기서 빗나갑니다. 측면 연결 엄원상 광주의 공격 자 지그재그 접고 아 걸렸어요. 자 박스 안쪽에서 밀고 들어갑니다만 자 계속 갑니다. 자 공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대로 왼발 슈팅 오 굴절이에요. 오 지금은 굴절되면서 더욱더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 뻔 포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민기 선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공격수예요. 벨리페 측면 내주고 이민기가 이어봤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광주의 공격 오른발 접어놓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 좀 깊었네요. 네. 펀칭 뒤쪽에 오른발 킥 뜨고 말았네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벨리페 헤더 경합 과정에서 골키퍼 좌징이 선언이 됩니다. 네. 자, 이민혁 가까운 쪽이냐 네. 둘 중에 일단 하나인데요. 먼 쪽에 펠리페 가까운 쪽에 마르코 붙여줍니다. 네. 하지만 펀칭으로 걷어내고 있는 강현무 이번에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문전 쪽으로 붙여봤던 인민혁의 프리킥이었고요. 뒤쪽에 달려 들어가던 펠리페가 있었습니다. 인민혁 이어받고 엄원상 돌아갑니다. 엄원상 앞쪽에 펠리페 여자 호흡이 맞지 않았고 자 힐패스 그리고 먼저 오히려 맞고 굴절되면서 강현무가 어렵게 공을 따냈습니다. 지금은 펠리페가 체중을 실어서 슛까지 연결이 됐는데 네. 강현무 골키퍼의 이것도 정면으로 가고 말았어요. 조금 자. 더 뒤로 돌아갑니다. 마르코 이어받고 2선에서 공격을 조율하고 있는 마르코. 자 측면 쪽으로 가... 먼 거리 네, 바로 가네요. 네. 맞고 굴절. 다시 한번 높게 뜨고 말았던 먼 거리에서 이한도의 슈팅입니다. 앞프라인 빠르게 건너왔고요. 결코 시간을 끌지 않아요. 그대로 공격합니다. 포항도요. 이광혁. 돌아 들어가는 일류첸코 그 아. 앞쪽에는 오닐 아 재치 있는 패스로 만든 이광혁 반대편 그리고 잡아놓고 자, 여기서 뭐 오른발 슈팅 들어가야 결정타네요. 송민규 포항의 2대0 자, 자 이렇게 송민규가 쐐기 골을 만들어 놓고 있는 포항입니다. 네 이 골은 뭐 오늘 경기를 끝내는 골이라고 봐야죠. 남은 시간을 봤을 때 이제 뭐 한 2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네 자 오늘 경기 전부터 송민규 선수가 2선에서 좋은 활약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의 방점을 찍네요. 한 바퀴 잘 돌아섰던 자 통과됐어요. 자 왼쪽으로 이동하죠. 굴절되고 살아있고 꺾어줍니다. 하지만 네. 슈팅은 없고 길게 처리 자, 나가지 여전히 않았어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르코 자 마르코의 선택은
그대로 오른 박스팅! 네. 하지만 위력이 떨어졌고요. 편안하게 공을 따냈던 강현무입니다. 발등에 강력한 슈팅을 만들지 못했던 마르코. 정말 어렵게 슛까지 가져가긴 했는데. 네. 네. 아, 또 한 장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김창수에게 옐로 카드인데 지금은 이제 역습을 대비하기 그렇죠. 위해서 김창수가 좀 거친 파울과 역습을 바꿨습니다. 볼이 이미 지나간 이후에 네. 살짝 좀 걷어차는 듯한 상황이 됐거든요. 자, 송민규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졌는데요. 자, 동시에 주심의 휘슬.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 포항이 원정 경기에서 2대0의 승리를 가져가며 올 시즌 첫 연승을 만들어갑니다.